환경부와 LG전자는 13일 LG전자 VCVHICLE 컴포넌츠 사업본부 인천 캠퍼스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캠페인 참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전국 16개 LG전자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LG전자가 직원들의 충전 요금을 무상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용 충전기 설치 사업에 따라 LG전자 사업장에 주차하면 100개당 공용 충전기 1대 설치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초 아디 캠퍼스, 평택 LG 디지털 파크 등 LG전자 전국 16개 사업장의 총 주차면은 11,000여 개로 100대 이상의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전국 대형 사업장 보유기업 중 최초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근무 중 편리하게 자신의 전기차를 무료 충전할 수 있다. 안양시에 거주하고 평택 LG 디지털 파크에 근무하는 A씨가 준중형 전기차로 직장 내 충전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왕복 거리 86km, 월 20일 기준 충전비가 들지 않으므로 휘발유차 유류비 대비 연간 238만원. 환경부 이정섭 차관은 직장은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LG전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LG전자 VC 사업본부장 이우종 사장은 환경부 지원으로 LG전자 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전기차 부품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인 LG전자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